네, 여러분들 좀 긴급 속보를 하나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여러분들 방송통신위원회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행동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화나 4월 21일 날 채널A와 TV조선이 조건부 재승인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 어떤 기자방에서 지금 기사들이 돌고 있어요. 지금 채널A와 TV조선은 조건부 재승인으로 4월 21일 갈것 같다는 지금 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만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통위에 정말 이건 아니지 않냐, 응? 여러분들이 행동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이 퍼날라 주세요. 방통위에서 지금 TV조선이랑 채널A가 4월 21일 최종 결정 조건부 승인으로 갈것 같다는 얘기들이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만큼은 막아야 됩니다. 방통위원회 전화번호 여러분들이 좀 올리시고 반드시 우리가 이거는 막아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여러분들 선혜원 의원님 욕하지 마세요. 네, 선혜원 의원님 욕하지 마시고 선거 끝났으니까 여러분들은 잊어버리세요. 이제 다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 잊어버리세요. 욕하지 마시고 제 방에서 이따가 바로 할게요. 네, 여러분들 더불어 시민당 이동 이동주,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보니까. 이동주 후보님 모시고요. 이제는 당선인이십니다. 이제 후보가 아니라 이제 당선인 자격으로 오셨는데, 사실 제가 이동주 후보님 오실 때 가장 기대가 많았었어요. 아, 그러십니까? 네. 정말 오랫동안 한 곳에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드디어 이제 정치권에 들어가서 더욱더 본격적인 어떤 소상공인 문제 이런 것들 정말 카드 수수료 폐지하는 거기에서도 1등 공신이었었고 아, 그래서 이번에 어느 때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에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우리 이동주 이보님께서 요즘 상황 보면 마음이 굉장히 남들보다 더 아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요.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 그거 정말 밀어붙이셔갖고 정말 시민사회 운동을 통해서 소상공인 대표라고 얘기해도 될것 같은데 요즘 어떠세요? 소상공인 이제 어렵다는 소리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시죠? 네, 선거운동 한 보름 기간 동안에 사실 이제 뭐 선거법상 네. 비례대표가 할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한적입니다. 저는 이제 뭐제 특기를 살려서 골목상권을 주로 많이 다니면서 네. 의견을 많이 청취를 좀 했는데요. 정말 이분들이 나름 정말 그 10년 동안, 20년 동안 골목상권에서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겪으셨겠죠. 근데 뭐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 2008년도 금융위기 폭발 때보다도 더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근데 제일 가슴에 많이 남는 말이 근데 이게 언제 끝날 것 같은지를 물어보는 말이 제일 답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업종에 다양한 피해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한테는 어쨌거나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희망을 잃지 마시라. 그리고 뭐 결과적으로는 선거를 통해서 정말 국민들이 180석이라고 하는 여당을 힘을 실어주신 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믿음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아직은 갖고 거기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총선 4.15 총선 결과 보면서 아마 다들 놀랬잖아요. 특히 우리 이동주 후보님 만약에 참 출구조사뿐만 아니라 결과가 180석 나올 때 어땠어요? 얼떨떨했고요. 야, 이게 진짠가 예, 그리고 싶으셨죠. 정말 국민들의 마음은 정말 매섭지
같기도 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저희들한테 숙제로 주는구나. 21대 국회 정말 예. 이제는 원망할 데도 없어요. 누가 발목 잡을 데도 없고 예, 예. 이제는 개혁과 입법으로 그렇죠. 그리고 정말 싸우는 모습으로 권력을 쥐어줬을 때 쓸 줄 아는 것도 국회의원의 목이기 네. 때문에 딴 때보다 더욱더 어떤 그 책임감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진짜 10년 동안 현장에서 정말 우리 중소 유통 현장의 문제점을 참 생산자들은 그렇게 돈을 못 받습니다. 네. 중간에 맨날 어떤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이분들이 늘 부자예요. 근데 죽으라고 네네. 고생하는 사람들은 늘 어쩔 때는 손해 보면서도 넘기는데 저는 우리 이동주 후보님 이제 당선인님 국회 들어가시면 이 유통 과정 개선 좀 해 주세요. 네, 죽으라고 농사 지어 갖고 가격이 안 나가면 밭 갈아엎고 네네. 그냥 감자 얼마 전까지는 감자 그냥 나눠드립니다 이런 소리 나오지 않게 정말 우리 이동주 후보님이 현장에 있는 정말 1차 생산자들이 네네네. 정말로 좀 그래도 보람 느낄 수 있는 유통구조 네네. 개선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어떻게 맞습니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유통 과정에서 사실은 그 불공정함들이 네. 되게 많고 유통 그런 불공정함을 가져왔던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우선 잘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 중심의 유통구조가 97년도 이후로 본격화되면서 네, 사실은 네. 왜곡된 현상들이 많이 두드러지게 네, 나타났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생산자분들이 생산을 한 물건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소매시장을 또 거쳐서 소비자들한테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시장의 경쟁, 자율 경쟁, 공정 경쟁이 작동을 해야지 네네.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너무 특정 유통 라인, 대기업 중심의 어떤 유통 라인과 대형마트나 어떤 이런 쇼핑몰, 대기업의 SSM, 대기업의 편의점, 이런 대기업 계열사의 네네. 소매점 위주로만 이 물건들이 유통 과정이 장악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갑이 대기업 유통 구조가 됐어요. 갑이. 을이 이제 생산자가 되고 네. 또 다른 을들이 이제 우리 같은 중소 유통 산업 네. 현장을 수십 년 동안 골목상권을 일궈왔던 사람들이 네. 또 그 경쟁에서 또 다른 네. 피해자가 되고 있고요. 이제 이동주 후보님, 이제 당선인님 곧이어 네. 이제 6월 1일이면 이제 드디어 국회에 들어가시는데 네네. 이것만큼을 해내고 싶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아무튼 뭐.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저도 많은 책임감을 갖고 이제는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력으로 보여줘야 된다. 예, 예. 어디 저희가 뭐 수가 모자랐다, 예. 힘이 부족했다 이런 예. 거는 변명일 것 그렇죠. 같고요. 예. 이제는 정말 저희들의 선거 때 만났던 분들에 대해 약속을 했던 것처럼 저는 그 개혁 과제를 꼭 완성해야겠고 예, 예, 예. 앞에 얘기했던 대로 공정한 경쟁, 공정한 시장 룰을 먼저 잡는데 매진을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가면 상임위 어디 가시고 싶으세요? 얘기해도 되나요? 얘기해도 되죠. 아니, 당연히 예. 국회 가면 상임위로 예. 가야 되니까. 저는 이제 산업통상자원 중기위원회로 가고 싶습니다. 중소기업이랑 이쪽이랑 연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영역들이 다 거기 있으니까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이동주 후보님 국회 들어가면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동안 본인들만 해먹던 많은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또 약자의 늘 편에 서서 이렇게 시민운동을 해주시고 분명히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네. 지금 우리 이동주 후보님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적절한 시기에 국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월 달이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전 세계적으로 있어서 정말 이건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무엇보다도 정치권의 어떤 정치력이 굉장히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네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정치권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시면 어떤 법안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법안으로 만약에 만드신다면 이동주 1호 법안은 어떤 게 될까요? 네, 제가 이제 기회가 있을 때 국회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이런 700만에 가까운 거기에 이제 종사자들을 하고 뭐 이제 먹고 사는 가족들까지 하면 1000만 이상이 되는 생산 인구들이 먹고 사는 경제가 이 중소 유통 산업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중소 유통 산업이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은 예, 예. 어떤 무한 경쟁의
내몰리면서 소위 얘기해서 어떤 지원 정책 조금 해주고 네. 알아서 살아남아라 네. 이런 정도의 네.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경제 내수 경제의 주체다. 네. 그리고 이 영역을 통해서 천만이 먹고 살기 때문에 네. 이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보호해 주는 게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개혁의 민생 개혁의 중요한 주춧돌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소유통 산업 보험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을 할 건데요. 그걸 추진하면 구체적으로 중소산업 상인들에게는 어떤 좋은 점이 있죠? 일단은 대기업하고 공정한 시장에서 경쟁도 하면서 어떤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장기 로드맵을 그릴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창업하고 폐업하고 이런 문제보다도 네. 국가가 어떤 기반 산업으로 육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어떤 틀도 만들어주고 세밀한 정책과 지원 정책도 중장기적으로 줄 수 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곧 국가가 이 유통 산업에 있어서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상인들이 주체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 들고요. 경제인들이 사실 자기 마인드, 자기 자긍심으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이 소상공인들은 대기업 뭐 삼성처럼 되겠다라는 마음보다는 골목 상권에서 동정업종에서도 자기 마인드를 갖고 시작했던 분들이라 그분들을 경제 주체로 인정해 주는 것부터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중소산업을 국가 차원으로 관리를 하겠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긴 한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보면. 그렇죠? 찔끔 네. 지원해주고 여태까지 네. 뭐 아까도 네. 말씀했듯이 알아서 살아남아라. 네. 그런데 그런... 어떻게 보면 자영업 비중도 높아서 뭐 그런 건 또 뭐 영향도 있어서. 네, 네. 좀 경쟁력이 너무 심하고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너무 한 집 건너 한 집 막 똑같은 치킨, 가게들이 뭐 피자 네, 뭐 있고 예. 뭐 주점돼 있고 뭐 카드 수수료뿐만 아니라 뭐 이런 것도 많이 종합적인 문제가 다 복합적으로 있고 예.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OECD 얘기를 하면서 항상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너무 많고 열악하고 과당 다산다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또 아닌가요? 그게? 그 현상을 보고 표현을 하는 거죠. 네. 네, 현상에 대한 표현은 부정을 할 수는 없지만 외국의 경우도 유럽이든 미국의 경우도 소상공인 정책은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육성 정책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그 소상공인들이 내수산업의 중요한 기반이라는 걸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국가산업으로 국가정책하고 그 담당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부 같은 대가 다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특성상 사실은 자영업자가 좀 많을 뿐이지 그리고 이 특성이라고 하는 구조도 보면 제조업의 일자리가 사실은 이런 사람들을 취업시켜 줄 수 있는 구조가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예. 대기업의 일자리 구조는 다 저희들이 국민들이 다 아는 것처럼 이제는 사실 고용 없는 일자리, 고용 없는 성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영업자들 시장이 지금 커버를 해주고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해주고 있기 그렇구나. 때문에 예. 그 가치와 그 생태계로서 유통 생태계로서의 예. 이 자리가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유지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기반이다라고 거듭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좀 우리 또 오늘 5시에 뭐 있죠? 네. 그래갖고 예. 예, 저기 다음에 시간 한번 좀 시간 내주실 수 있어요? 네. 구체적으로 제가 현장에 있는 또 자영업자랑 같이 얘기하면서 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좋습니다. 네. 현실적인 문제랑 네네. 해결책들 네네. 그런 것도 네네. 같이 아까 김경만 후보님도 네네. 같이 얘기하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네네. 경제 부분 얘기할 때 같이 많이 또 네, 오늘 되게 바쁘신데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동주 후보. 얼마 이제 국회 가면 이것만큼은 우리 국민들에게 실망시키지 않고 해내겠습니다라고 한번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하여튼 짧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저희한테 무한한 사랑과 애정을 보내주신 응원의 힘입어서 정말 국회에 입성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치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우리 개혁의 경제 민생 개혁의 어떤 과제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21대 국회는 정말 실력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던 응원에 보답하는 일하는 국회로 앞장서
노력하고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이렇게 모셔서 얘기하다 보면요. 야, 이게 참 전문가들이구나. 이게 시민 대표로 선발되신 분들인데 참 이분들이 국회를 꼭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도 21대 국회는 일할 수 있는 국회가 그래도 네. 플랫폼이 잘 깔려 있기 때문에 네.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이동주 후보님도 그렇고 저도 잠시 후에 어디 굉장히 바쁜 일이 있어서 네, 어쨌든 오늘 벌써 몇 분을 모셨죠? 우리가 한 여섯 분 모셨나요? 예, 일곱 분 연속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이동주 후보님 나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